자, 위메이 대 박성균. 이 박성균의 어떤 그 최근의 전력을 본다면은 단발에 그냥 가장 높은 것까지 한 번에 치달아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박성균이. 예, 그 어제가 그 뒷담화 프로그램에서 이재동 선수가 박성균 선수를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영호는 파격적이지만 박성균은 강하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박성균 선수의 그러한 정말 결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어떤 완전 무결하고 완벽한 최종 종반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균 이제 자리 끝까지 점령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박성균, 이제 SX 박성균입니다. 2008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특히 테란전을 극복해야죠. 박성균인데.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박성균 선수. 이곳이에요. 네, 뭐 스타리그에 올라와서 선수들마다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박성 선수도 정말 이적 이후에 첫승, 김주영 선수가 이적 이후에 스타리그에서 첫승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었죠. 네, 뭐 마찬가지로 박성 선수도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1승이 너무나도 목마른 상황이고, 박성균 선수는 뭐 온게임 된 무대에서만큼은 아직 이름을 더 알려야죠. 네, 저거는 일단 뭐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응원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약간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성준 선수가 요즘 들어서 테란전하다가 지는 모습을 보면은 중반까지 굉장히 강하게 잘 몰아치다가 어쨌건 가스를 저그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테란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배슬이 쌓이고 이러한 종반에서 박성준 선수가 오히려 힘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따라서 게스가 풍부한 맵에서 오히려 박성준 선수가 테란한테 힘들어 하는지도 몰라요. 네. 역시 박성준 선수 아주 그 남성 팬들의 대단한 응원을 받고 있어요. 오늘 특히 뭐 이적 후 첫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 오셨고요. 그 얘기할까요? 물어볼까요? 네, 그거 저 못 막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드론 동작까지 해서 입구조 좁히는 모습 봤습니다. 자, 박성준. 자, 특히 앞마당에 개수 없는 맵에서 백두대간 3승 1패 네. 노스텔드 신경도 좋아요. 일단은 박성규 선수의 출발이 지금 원베럭 게스의 패턴을 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원베럭 빠른 아카데미 형태로 뭐 안전하게 안마당 멀티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벌채 활용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요. 안마당을 무시하고 본진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움직임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도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름 그 파격적인 초반 그 빌드를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란 입구를 막고 플레이하는데 저러는 거는 약간 좀 뭐 러쉬 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네. 치즈 러쉬 같은 건 아니다라고 박성준 선수가 생각을 해서입니다만 어쨌건 앞마당 먹고 스포닝풀보다 개수가 빨라요 지금. 그래도 지금 박성준 선수의 투회 처리 상태에서의 개수 채치는 괜찮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박성균 선수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저 빠른 그 테크의 플레이는 저그가 부유하게 갔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3회 처리를 갔을 때라는 얘기죠. 하지만 박성균 선수가 투회 처리 상태에서 테크를 빨리 올려버리게 되면 박성균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다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예, 좀 묘하게 닮았네요. 하여튼 예, 그 정말 그 발음을 약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선수가 좀 이름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하여튼 박성준 선수가 자신의 스퍼닝풀 완성 지어지고 있는 타이밍 이걸 갖다가 박성균 선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일꾼으로 이제 블록킹을 잘해줬는데 어쨌건 스퍼닝풀을 굉장히 늦게 졌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네, 그리고 팩토리 두 개째 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팩토리의 벌처를 활용한다라는 거 박성 선수가 연습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본진 안쪽 깊숙이까지 못 봤어요 박성준도. 저런 오버로드 놓치면 굉장히 아쉽죠. 네, 거의 잡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뭐 지붕 쳐다보는 격 뭐 그런 격언이 생각이 나는 장면이네요. 네. 자, 자신의 의도는 양 선수 서로 뭔가 하나씩 그 빗을 들고 왔습니다. 작전이 있어요. 예,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성큰 하나를 짓고 스파이어 테크 때까지 기다리면은 힘들거든요. 그 전에 벌처가 훨씬 더 저거 성큰 하나는 널 무시하고 할 가능성이 그쵸. 높아요. 네, 지금 박성준 선수가 또 이제 정찰 한번 가봤는데 소수 저글링으로 액면가 그냥 보이는 예,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들어왔죠. 아 빌드 확인했어요. 빌드 확인했어요. 박성균 선수 이거 치명적입니다. 네. 자, 봤어요. 일단 봤어요. 공개 중이거든요. 어쨌건 그 입구 쪽에 머린 두 개밖에 안 서 있는 걸 진작부터 보긴 했습니다만 그건 트릭이라고 생각할 수 사실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벌처 안기가 내려온 거 이거는 급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급습을 그쵸. 해야 되는데 내려오자마자 들켰고 오히려 지금 저글링이 훤히 다 본갔어요. 네, 네, 거기다가 머리는 몇 개 안 되는구나까지도 다 확인이 된 건데 근데 어쨌건 저 벌처만 막아낸다면 박성균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투해처리 뮤탈리스크라서 빠른 데다가 가스를 일찍부터 채취를 했기 때문에 예, 녹가스 맵인 맵에서 나오는 뮤탈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뮤탈리스크가 네. 나온단 말이죠 지금. 자 이제 성급 두 개가 곧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전에 네. 빨리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뽑으면 멀쩡하면 이거를 보지 않았다면 저 뒤쪽에 성급을 안 지었겠죠. 그럼 뭐하러 됐습니까. 야 이건 이런 전략적인 노출 이거 현재 상태에서 벌처럼 뭔가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면은 역시 박성준 선수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 빠른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큰일 납니다. 박성준 예, 예. 선수 앞으로도 이 벌처로 특정한 재미를 보지 못하면은 벌처 중심으로 간 메카닉은 뮤탈리스크한테 정말 약합니다. 자, 물론 그 좀 아무리 모습은 있긴 있습니다만 예, 예. 짓는 모습이 예, 예. 지금 박성준 선수 쓰지 못하고 있어요. 본진 봐야죠. 박성준 선수 파리그 2회 우승에 빛나는 박성준 선수는 특히나 레어 단계에서 예, 거의 최강으로 군림했던 선수거든요. 아, 그럼요.